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일라인 여러분, 가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라디오로 인사드립니다. 이 가을과 정말 어울리는 팝송 신곡이 나와서 재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오늘 인프피 팝스 올타임송으로 들고 온 곡은 비틀즈의 Now and Then이라는 싱글 신곡입니다. 2023년 11월 2일 날 발매가 됐고요. 발매 직후 1위를 차지한 바로 그 곡, Now and Then입니다. 제가 정말 비틀즈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락밴드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비틀즈는 아직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악기는 밴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비틀즈의 신곡이 나오는 바람에, 먼저 일단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전드, 락의 레전드 비틀즈 이야기는 그 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Now and Then이라는 싱글곡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은 사실 존 레논의 미공개 곡을 가지고 리마스터링을 해가지고 나온 곡입니다. 1970년대 후반대에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직접 존 레논이 데모 테이프를 녹음한 미발표 곡이 있었는데, 이 곡을 AI 인공지능에 이용해서 목소리를 깨끗하게 추출을 해가지고 이 30대의 존 레논 목소리와 50대의 조지 해리슨의 기타, 그리고 80대의 폴 매카트니와 링고스타의 코러스까지 합해서 완전체로 비틀즈의 싱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이 Now and Then의 영상 링크를 걸어둘 건데요. 아마 가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가을과 어울리지 않을 수 없는 곡입니다. 정말 명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전드로 아마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레전드의 기준은 뭐냐면, 가사가 쉬워야 됩니다. 팝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사가 쉬워야 돼요. 그래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멜로디가 단순해야 됩니다. 저의 명곡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명곡의 기준에 제일 들어맞는 곡이 바로 비틀즈의 레딧비죠. 그만큼 이 Now and Then이 레딧비만큼이나 그런 단순한 멜로디와 쉬운 가사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AI로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사실 이 AI로 처음 만들어낸 곡이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미완성 10번 교향곡을 AI로 완성시킨 이력이 있는데요. 바로 이 Now and Then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추출해서 완성을 시켰답니다.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이 Now and Then의 가사를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비틀즈의 리드 보컬인 존 레논에 대해서, 이 곡의 작사가죠, 작곡가이자 작사가죠, 이 곡을 만들어낸 존 레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존 레논, 비틀즈의 리드 보컬이자 리듬 기타를 맡고 있었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밴드는 기타와 드럼과 베이스와 이렇게 보컬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존 레논이 보컬과 기타를 담당하면서 비틀즈의 한 축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존 레논과 폴 매카토니가 레논 맥카트니라고 해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비틀즈의 수많은 명곡들을 만들어냈었죠. 이분이 저에게는 정말 모차르트, 베토벤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입니다. 20세기 대중음악사에서 정말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세기의 팝아트로 유명한 사람이라면 앤디 워홀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20세기의 팝 아티스트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바로 존 레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도 많죠.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이렇게 많지만, 저에게는 존 레논이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컬입니다. 락 보컬. 영국의 리버풀 출신으로 레전드 록
보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틀즈를 1962년부터 1970년도까지 약 8년 그 전까지 하면 거의 십몇 년을 비틀즈로 활동을 하다가 1970년 4월 9일 이후로 솔로 아티스트의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 커리어도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매진, 러브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솔로 커리어도 굉장히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반전 운동을 했었던 사회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안경 쓰고 머리 기르고. 그런데 이 사회적인 성공과는 반대로 이 개인적인 사생활은 상당히 제가 느꼈을 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 이 존의 아버지가 선원이셨는데 존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모 부부 아래서 이분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가정의 부재를 많이 느꼈겠죠. 물론 이모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셨다고 하지만 근원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살에 기타를 사가지고 자기만의 밴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 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밴드를 만들면서 폴 매카트니를 만나게 되고 조지 해리슨을 같이 영입을 해가지고 밴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링고 스타를 드럼으로 합류를 하죠. 그전에는 다른 멤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폴 매카트니와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 때 어머님을 둘다 잃었죠. 존 레논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존 레논이 청소년기 때 17살 때 어머니가 음주 경찰관의 차에 치이면서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재판까지 간 그런 게 있는데요. 아무튼 이폴 매카트니도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청소년기 때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이 어머니의 부재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친해진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존의 그런 안타까운 가정생활, 그리고 이혼도 하시고, 또 재혼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 아픔이 제가 느꼈을 때, 이 70년대 후반부 때 아들을 놓고 기르면서 가정주부 생활을 했거든요. 5년 동안 틀어박혀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든 곡이 바로 Now and Then이라는 곡인데, 제가 이 곡을 찬찬히 들어보면 굉장히 처연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어울리는 정말 팝 발라드 같은,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발라드 감성을, 이 곡을 들으면서 느꼈는데, 가사 자체도 굉장히 조금 쓸쓸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노래 자체가요, 제가 잠깐 불러보면요. 1, 2, 3. I know it's true. It's all because of you. And if I make it soon, it's all because of you. 이렇게 하는데요. 노래가 굉장히 간결하면서 또 슬프면서 그러면서 이존 레논의 목소리에 감정이입을 할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Now and then, 바로 지금 그리고 그때입니다. 해석을 해드리면요. I know it's true. 나는 알아.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It's all because of you. 이건 다너 때문이잖아. And if I make it through. 이 make it through라는 거는 뭔가를 견뎌내다, 이겨내다, 그런 뜻입니다. 스루가 통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하면서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니까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if I make it through 내가 이겨낸다면 말이야 it's all because of you 이건 너 덕분일 거야. And now and then 지금 그리고 그때 if we must start again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가사가요. 만약에 if we must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면 start again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we will know for sure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될 거다. That I will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Now and then
그때는, 예, 지금 그리고 그때는 I miss you. 네가 그리울 거야. 이 now and then이란 뜻은 또 때때로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now and then은 때때로 I miss you. 네가 그리울 거야. Oh, now and then. 지금 그리고 그때. I want you to be there for me. 예. 발음이 후지죠? 예. I want you. 난 네가 to be 하길 원한다. 어떤 걸 하길 원한다? There for me. 나를 위해서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그리고 그때 네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 Always to return to me. 항상 나에게 돌아와주면 좋겠다. 예. 이 가사를 보면 왠지 아버지가 생각나죠. 존 레논의 아버지 돌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폴 매카트니도 생각나죠. 폴 매카트니랑 헤어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I want you to be there for me, always to return to me. 항상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사를 말하는데 존 레논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폴 매카트니가 생각나고 또그 당시에 이혼해서 볼수 없었던 첫째 아들이죠. 예. 줄리안 레논을 또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아무튼 1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정말 가을과 어울리는 제 말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약간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달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70년대 후반대 집에서 둘째 아들을 홀로 가정주부 역할을 하면서 키우면서 비틀즈 멤버들을 그리워하고 또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또 첫째 아들이었던 줄리안 레논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의 곡을 존 레논이 70년도 후반에 만들었습니다. 이 30대 때존 레논의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곡을 통해서 하나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올타임 송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영상 더보기에 이 곡의 링크를 눌러가지고 비틀즈의 새로운 명곡이 될 Now and Then을 꼭 한번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낙엽이 다 지기 전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의 그 플레이리스트에는 Now and Then이 들어있고요. 지금도 듣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무튼 비틀즈에 대해서는 레전드 락 밴드에서 제가 한번더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것 같고요. 비틀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실황 공연 실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하드데이즈 나이트라든지 영화 겟백 루프탑 콘서트 요것도 있었고요. 노웨어 보이도 있고요. 이세 개를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화에서 비틀즈 노래도 듣고 비틀즈의 그 예전의 모습들도 구경할 수 있고 이 노웨어 보이에서는 존 레논의 어떤 자서전적인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개다다 봤죠. 아무튼 이 비틀즈 레전드 락 밴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꼭 한번 부활과 더불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Now and then, 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하루도 음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